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과 각고의 노력 덕분에 위기를 견디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켜주신 경제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해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5인 이상 사업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 위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함께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정책이 기업인 여러분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산단 선도 사업, 경기 경제 자유구역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전환하고 시흥시가 글로벌 미래 지식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시흥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뿌리기술지원센터,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한국관기술원 등 여러 전문연구기관이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각종 기업 지원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흥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시흥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은 우리 지역 경제 원동력인 기업을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모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상을 통해 비대면 설명회로 진행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관내 지원기관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기업전과 김주배입니다. 2021년도 시흥시 기업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시와 산단, 시와 MTB, 시와 매화일반산업단지, 개별입지 지역 등 1,600여 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그곳에서는 85,2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기업체 수를 보면 대기업이 13개, 중기업이 220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7.8%인 1,400여 개이며 이중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8,870개로 약 84%를 차지하는 등 아주 열악한 그러한 환경입니다. 기업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업 지원 예산은 총액이 161억 4,300만 원이며 분야별 예산을 보면 자금 지원이 32억 8,800, 기술 지원 및 연구 개발이 전체 예산의 22%인 35억 4,900, 창업 지원이 18억 6,500, 노동자 지원이 26억 8,600만 원이며 개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 및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총 4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시흥시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14개의 사업을 안내해드리며 나머지는 경기 테크노파크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위탁 사업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경기 TP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은 전체가 다 우리 시흥시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이자차익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장 등록을 필요했거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3억 원이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에 이자 차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차 보증률을 보면 대출금리 구간별로 0.5%에서 3%대의 이자 차익을 보전하고 있으며 코로나 피해 기업이나 재해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 친화기업 등에는 0.5%에서 1%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낮은 기업에 운전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증 대상은 우리 시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결정업체 중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제2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와는 별도로 업력 3개월 이상의 10인 미만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소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동사업도 제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리트로피 즉 낡은 제조설비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산공정 및 작업 효율화를 도모로 매출액 증대 및 품질 균화를 도모하고자 노후 생산시설이나 제조설비를 교체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 개선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기술과 제품의 타산업 융복합을 통해 시제품 개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5천만 원 이하이며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 및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 대응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제조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업을 생각하시는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받아서 동 사업과 매칭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신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30억에서 40억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대비 R&D가 3%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 증가율이 8% 이상 또는 수출액이 8%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제품이라든가 공정 혁신, 기술 개발, 마케팅 등 기업 수요 맞춤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기업당 1억 원 내외로서 연차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제품화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연구기관의 장비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의 장비를 사용시 장비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기업당 최대 8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연구장비를 보유하는 기관이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국금융기술교육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7개소가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기관을 이용해서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동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산설정시장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해 상설전시장 내 제품 전시나 시와 이마트 진매장을 통한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 비즈니스 센터 내에 설치된 상설전시장에 전시를 원하거나 아니면 시와 이마트 진매장을 통한 판매를 원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입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그 제품 관련 인증서 등을 첨부하셔서 우리 시흥시 기업인협회 사무국을 통해서 입점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인협회 사무국 전화번호는 319-1292번입니다. 또한 국내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제조기업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부스 임차료나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치비 및 홍보비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계획하고 계신, 참가를 계획하고 계신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진입로라든가 기숙사, 작업공간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에서는 동사업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이내, 자부담은 40%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비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 작업환경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 여건 향상 및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장 등록을 필요한 중소기업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인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라든가 휴게실, 작업공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과 차별화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흥시 근로자 정보복지관 시설 개선 및 증축을 통한 변화하는 복지 수행에 대응하고자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증개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개축이 완료된 후에는 근로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도입 및 근로자 편익시설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시어공단이라든가 기타 제조업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컴퓨터 자격증이나 외국어, 취미활동과 관련된 기타라든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탁구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근로자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음, 노동자 권익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사 간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담소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면서 연중상시 무료 노무상담을 하고 있고 또한 노사관계라든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이러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역 노사관계, 고용,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사 현안 의제를 총괄하는 통합형 거버넌스로서 노사 분쟁 방지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기업이라든가 민생경제 법률 상담을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이 직접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필요시 저희들이 강사를 직접 기업체에 파견하고 교육과 관련된 교보제를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저희 시에서 46개 사업 중 나머지는 경기 테크노파크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위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업 지원 사업,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기업인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시흥시 기업 지원 사업 알림방을 검색하셔서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적극 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그냥 기업에 그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코트라 무역 전문관이 기업 그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1대1 매칭으로 해서 수출 상담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그와는 별도로 생산기술연구원 해당 분야의 기업마다 이제 그 연구하는 분야가 틀린데, 그러한 생산기술연구원 인력을,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기업에 그 R&D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R&D 과정 속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돈만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그 무역 전문관, 그 다음에 코트라의 연구 전문관이 붙어서 그분들이 그냥 그 자기 재능으로,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16개 기업인데요. 작년에 지원받은 업체가 16개 기업인데 일자리라든가 매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작년 16개 기업 중에서 유합사랑은 국가에서 선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됐고, 경원산업은 국가에서 일본 무역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신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정도에 지원 공고를 내서 충분히 기업들이 한 달 정도 공고를 내서 지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며, 기존 기업들도 연차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에서는 4차 산업에 대응해서 스마트 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그 중소벤처기업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라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그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자부담률이 높거든요. 50%거든요. 그 자부담률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본부 이전환 PM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시에서 2012년도에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금년 준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업 지원 기간에 시책을 모두 담은 시책 안내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는 책자는 매년 초에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지역에 제조업을 하고 계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시책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총 51개 기관에 430개 이상의 시책이 자금과 보증, 기술개발과 컨설팅, 판로와 수출, 일자리와 교육 등 12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연초에 많은 시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자를 받아보시려면 시흥산업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70-7777-1472번입니다. 다음은 21년 정부 공모사업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원 시책 가운데 많은 기업체에서 제품 개발 R&D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1년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만 보면 전체 예산의 16조 8천억 원 중 스마트 공장 R&D 지원 관련된 예산만 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 R&D 예산만 2,800억 원 상당입니다. 이런 R&D 예산을 우리 시흥기업이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고요.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R&D
기획 전문가께서 귀사의 제품 개발 애로 지원과 R&D 사업 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R&D 수주 정부 사업 수주 성공률을 높여드리고자 하오니 빠르면 1월 말 2월 초에 공고가 나온 것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메이드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시흥에 소재한 기업에서 소비재 완제품 위주로 생산된 제품을 시흥의 브랜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개별 회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브랜드 마케팅, 판로 개척, 유통, 판촉, 포장 패키지 디자인 등의 어려움은 해소해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고요. 시흥의 공동 브랜드 시흥 메이드로 인증 절차를 거친 20회사를 선별하여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형 B2B 플랫폼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시흥기업 거래장터는 작년 말까지 2,500건 이상의 기업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 거래가 저조하여 수요 공급 기업 간 거래 촉진을 위해 바이어 주문, 견적 등 거래 가능한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제목의 이름이 우수기업인데요. 우리 시흥시 기업이 우수 제조업체로 발돋움하는데 지원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홈페이지가 없으시거나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 유튜브 제작 등이 필요하실 경우 2월 중순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등 총 6개 사업 가운데 500만원 한도로 2개 이상의 지원 시책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출 전략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 판로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수출 상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출 상담회 대상 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한 RCEP 지역 국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출 상담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체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를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놓았고요. 기업체에서 상시 이용하는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흥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20년도까지 개별 단위 사업으로 운영되던 매칭 및 큐레이팅, 제조 콘텐츠, 창업 경진대회 지원 사업 등이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1차적으로 30개의 창업 기업을 선발하여 기업 진단,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중 26개 사이는 업체당 1,000만원의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 멘토링,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와 판로 마케팅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공고는 경기 서부 권역 통합 공고로 시흥산업진흥원과 경기 콘텐츠진흥원 및 유관 기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과 시흥기업 협업사업입니다. 시흥지역에는 제조업의 메카답게 오랜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해온 기술 장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제품 개발 중에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품 기획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를 다수의 기술 장인들께서 멘토가 되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시제품 개발 시에 업체당 450만원 한도로 총 20개의 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전국에 메이커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시흥창업센터에서 4년차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터 일반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작년도에는 DIY 스마트팜 제작, 3D 피규어 만들기 등 총 12개의 재미있는 메이킹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수강생이 한 교실에서 수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에도 다수의 메이킹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2만 원에서 6만 원가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하시면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조각기 등 각종 공구와 설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원사업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시흥시에는 시와 스마트허브 산업단지 외에도 상당히 많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도시형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국에 34개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시흥시 북부지역인 신천동에서 소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 경영대학 과정을 시작으로 제품 개발 지원, 공동 판로 개척, 마케팅, 작업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센터에서는 3차원 측정기, 3D 프린터 등 고가의 정밀 측정 설비와 제품 디자인, 설계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흥시 공단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기억해 두시고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 시책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의 김학용 차장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 시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희 경기도중소기업 지원 시책 자료이고요. 이게 원래 저희가 시책 설명회 할 때 항상 배포해 드렸는데 올해는 이지비즈 사이트라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PDF로 지금 저희가 파일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그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업 설명 드리는데 그 사업 안에 그 각각의 이 시책 자료, 책자 페이지가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저희 경기도 산하기관으로서 창업부터 글로벌까지 중소기업의 모든 전 분야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 설명은 좀 넘어가고요. 저희 본원이 이제 수원에 있고요. 지금 서부권역센터, 지금 시흥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돼서 서부권역센터로 해서 시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부권역센터 전화번호하고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항상 지금 오늘 발표 드리는 거 가지고 이제 좀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서부권역센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사업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이고요. 현재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의 단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1억 5천만 원이고 이제 30개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75% 이내로 기업 부담이 25%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3월 공고 예정이니까요. 이지비즈 사이트나 아니면 저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상품 납품하기로 이제 구매 의사 납품하기로 약조되었거나 아니면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런 제품을 저희가 팔로우 개척해 줄 테니 이런 물품을 구매해달라, 저희 개발해달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구매 의사를 확보한 돈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과제당 1억 5천만 원으로서 3개 과제를 이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시흥시 시와 산단 내 기업의 50% 이상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기업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은 이제 기업당 최대 7,500만 원 이내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년에 20개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공정, 제품 혁신, 판로 개척 등 이제 각각의 분야별로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비는 그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유망중기 인증을 받으면 저희 그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가산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가산점 드리고, 그 다음에 포장재 제작 광고 홍보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유망중기에 선정이 되면 그 해에 그 광고 그 신문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소개 자료를 배포를 해서 예, 그 기업이 신문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착한 기업 선정 및 CSR 활성화 예,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저희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술 혁신 및 수출 주도 중소기업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이제 더 성장 촉진하고자 이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전체 이제 40개사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금이 기업당 3,800만 원입니다. 근데 시흥회 같은 경우는 두 배입니다. 그래서 7,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수출 선도 기업으로서 이제 육성하고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그 경기도는 50개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이제 1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혁신형 기업인 경우는 50억 이상 기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그 보증이라든지 금융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시 이제 우대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 사업 중에 기업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사업이고요.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흥시하고 경기도 매칭해서 약 3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제일 가려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지식산업,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규격인증, 산업기술 정보 제공과 그 다음에 뭐 전시박람회 참여,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그 다음에 홍보 동영상 제작, 모바일 앱 제작, 그리고 시제품 개발, 금형이나 목업 제작, 그 다음에 시험 분석비 등을 연간 기업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 뭐 그 중복 지원도 가능을 하고요. 예, 사업화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 생각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그 저희가 그 디자인을 그 도내에 있는 예, 디자인 대학이나 디자인 업체, 디자인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그 디자인 업체와 연결을 해서 그 디자인을 지원을 해드리고, 디자인에 따른 그 포장이나 아니면 제철, 목업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까 네,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성기업을 예,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우수 여성기업을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여성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상패, 그 다음에 기업 언론 홍보를 지원하고요. 우수 여성기업의 사업화 및 마케팅 자원 자금으로 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도내 소재 여성기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십니다. 기업당 1000만 원 내에서 마케팅과 사업화 부분, 아까 그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과 비슷하게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지페어 코리아입니다.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시회이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 통해서 하시면 무료나 아니면 그 반값에 그 전시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국내 유명한 그 바이어들하고 그 매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조금 잘 활용하셔서 그 팔로 개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입니다. 뭐 단체관 지원도 있기는 한데 단체관 지원은 좀 뭐 그 분야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건너뛰고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80개사로 지원하고 있고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시니까요. 수출하시는 기업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노후 생산 설비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흥시에서 저희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이제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공장이 오래되시다 보면 시설들도 다 이렇게 오래되신 데들이 많아서 그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다 보면 이제 그 제품 불량도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안전 사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원하시는데 교체를 그 할 비용이 없어서 못 하시는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시흥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지금 3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3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SOS 지원센터입니다. 뭐 지금 업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이런 부분이 막히신다 아니면 또 이런 규제에 걸려서 내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저희의 그 기업 SOS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들이 그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원 사업은 이지비즈 사이트 내에서 다 그 사업이 공고가 뜨고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지비즈 사이트 그 토탈 그 검색하는 데에서 이 이지비즈를 치고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이지비즈 치고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모든 사업들을 열람하실 수 있고 네, 또 필요하신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이 인센터는 넘어가고 네, 지금까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시책을 발표드렸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서부권역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네, 답변해 드리고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 전략기획팀 손원경입니다. 2021년 경기 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시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시흥시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번창을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는 경기 테크노파크에 대한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19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경기 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지식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기업 보육 및 육성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된 제1기 테크노파크이며 이를 위해 산학연구원의 위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혁신의 거점 및 구심체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산 한양대학교 옆입니다.
저희 기관은 안산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민간대학 등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안산 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정주기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주요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지원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기 테크노파크에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후처리 장비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으며 무한생산실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목록 확인과 사용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희 기관에 미리 문의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3D 모델링 컨설팅부터 장비 사용, 시제품 출력 지원까지 무료로 해드립니다. 또한 3D 모델링 교육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3D 프린팅 제품화 지원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모델링, 후처리 등의 비용을 8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는 전무 멘토의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에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 경기도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해드린 사업으로 레벨 1 수준의 스마트 공장 신규 구축에 1억 원 가량을 지원하며 레벨 3 이상의 수준의 스마트 공장 구축에 1.6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 기업이시면 참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앙회 공고 전 테크노파크에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공고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유사하지만 삼성전자의 전인력이 투입된다는 것과 자부담이 40%인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도내 중소기업의 4차 산업화,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 로드맵 수립 등 관련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사전 컨설팅 이후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해 15개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자동화 장비 등 구축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사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 진입 단계 사업으로 5인 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며 장비 구축이 중심인 것이 앞서 설명드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닥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희는 중소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기술 전문가인 기술 닥터를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1단계 현장외로 기술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기술 닥터가 최대 10회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무료로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 분석, 설계, 시뮬레이션, 3D 프린팅을 활용한 목업 제작에 대한 비용까지 단계별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80%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 현장외로 기술 지원이 완료가 되시면은 다음 단계인 2단계 중기외로 기술 지원을 신청하셔서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80%까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 2단계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두 번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화면 아래 보시는 기술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500-3335로 전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자동차 부품, 바이오, 제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해외 기술 및 부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을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러시아 혁신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기 원하신다면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러시아 혁신기술의 국내 상용화 지원에 기업당 1억 원 이내,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에 기업당 450만 원, 러시아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3건, 러시아 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마케팅 지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기술협력단을 통해 러시아 기업과의 온라인 영상 상담과 기술 설명회도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워낙 넓기도 하고 31개 시군이 분포하는 만큼 매우 넓고 경기도 안산, 저희 테크노파크가 위치한 안산에서 멀리 있는 파주나 김포, 광주, 양평 등의 지역까지 직접 오가면서 지원해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고향에 있는 항공대학교와 용인에 있는 당국대의 지역사업단을 만들어 경기 북서부와 남동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 컨설팅,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거래 촉진 및 기술 이전 창업 관련 사업입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대학이나 국가출연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술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해당 기술 기반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술 보유자와 소유자를 매칭해 기술 거래를 진행하며 기술 거래에 관한 전문 상담 및 협상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우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이전 비용 및 창업 비용까지 기업당 2,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 사업의 차이점은 전자가 국비 사업으로서 기술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후자는 기술 이전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양 사업을 동시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 사업이기는 한데요. 예비 창업자이시거나 창업 후 3년 미만이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관련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시면은 안산에 있는 3개 캠프 중 한 군데에 무료 입주가 가능하며 캠프 내에서 자유롭게 창업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 후 1년 이내에 안산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하시거나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본 사업은 공간 제공과 더불어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입주기업에 모두 공통적으로 200만원,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시며 3개 캠프에 총 5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제조 서비스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23%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에 서비스 기능을 더하시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서비스를 사업화하거나 서비스 제품을 결합하려고 할 때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디북스는 이북을 판매하는 서비스 회사였지만 전용 전자책 리더기를 태블릿 PC와 비슷하게 개발해서 리디페이퍼 전자책 단말기를 출시, 판매하여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웨이 정수기 제품도 렌탈 서비스를 더하는 것도 유사한 사례이고요. 더불어 나이키는 신발 회사이지만 최근 애플과 합작하여 애플워치 SE 나이키 에디션을 판매하면서 개인 맞춤형 운동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제품과 연관된 앱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신 경우에 제조 서비스 융복합화 지원을 활용하시면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제조 기업 중에서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 기술과 관련된 기업 또는 조합이시라면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제로 최대 2천만 원, 현대기아차 SQ 인증과 같은 공급자 품질 인증 지원에 1천만 원, 시험 분석 지원에 100만 원, 그리고 유해한 물질 취급 시설 개선 지원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시흥을 비롯하여 안산, 군포, 화성, 부천, 김포, 이왕 등입니다. 해당 시에 거주하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시는 지인께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홈페이지나 CI 제작 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기 행복시암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가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기도 우수 제품 온라인 홍보를 위한 경기 행복샵 전시기획관을 운영하고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키워드 검색 기법, SNS 광고비 지원,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실무 교육, 온라인 파워셀러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거래 수수료의 50%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관련 상세 페이지 제작,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며 줌을 활용한 라이브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례로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수수료 2%율을 절감해드린 결과 총 21억 원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기업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의 기술 분야, 사업화 분야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특허 출원, 인증, 기술 이전, 전시회, 컨설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개발, 시장 조사 분석, 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분담금 10%만 내시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공급사 측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 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연간 7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에도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로 특허 출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 예방 보호도 보호에 관한 지원도 있고요. 특히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나 경기도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MES나 PLM, ERP 등의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여러분 기업의 제조 현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구현해 드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7천만 원부터 최대 4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 자부담은 50%이며 올해 약 1천억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급은 크게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 등 3개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6에서 12개월로 사업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 경기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실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센터에서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와 21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시흥으로 온 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센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중소기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정식 명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조기술연구센터이고요. 현재 양정직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크게 스마트 제조기술, 모빌리티 안전부품, 글로벌 공동 R&D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경인지역 자동차 분야 핵심 선도기관으로의 성장과 지역 자동차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는 현재 오이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스틸랜드 인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금융협동조합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3월경 아래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연구장비 또한 탐열경의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부품업체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부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설계부터 평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품 설계와 해석에 필요한 시뮬레이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질의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원 CT와 3차원 측정기를 활용해서 품질 분석과 역설계 기반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평가와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핵심 연구 분야는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기술 분야는 자동차 분야, 산업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제조 로봇과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의 원활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모빌리티 안전부품 분야는 안전벨트와 에어백과 같이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과 신뢰성 향상 기술을 연구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미래차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연구 분야는 글로벌 R&D 수행을 통해 현지의 최적화, 개량화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역량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분야 제조 로봇 선도보급 실증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생산 현장에 제조 로봇 도입을 위해 컨설팅과 자금 지원, 인력 교육, 작업장 안전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시흥식 관내 기업 6개를 지원하였고요. 로봇 도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출연금 12억 정도를 매칭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중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로봇 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남미와 동남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자동차 분야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기술 지도에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칭된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표에 나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지에 연구원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지도 전문가로 참여해 주시면 항공비와 숙박비 그리고 전문가 수당 등을 지원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양국 기업 간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제품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품질 분석, 해석 분야, 신뢰성과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업체의 비용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과 연계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들이 공고되는 대로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